이삿짐 정리하는데 이거 가방이 있더라. 재난 가방이야. 뭐 들었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무슨 영화를 본 거야? 좀비물이었나? 좀비물? 아니. 그거였나? 블랙 썸머 보고서 이거 쌌나? 좀비 나오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수의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나 못 믿고 재난 가방을 쌌다는 거야? 아니, 해결해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와, 왜 이렇게 무겁지? 여기, 여기부터 들었다. 아니, 뭐예요? 아니, 좀비 사태 터졌는데 이게 돈이 필요가 있나요? 이거 200원? 200원 뭐야? 모르겠네. 커피 뽑아 마시려고? 자판기에서? 하나, 둘, 셋, 넷, 20만 원. 많이 들었네. 야, 20만 원이면 잘하면 택시 같은 거 한번 얻어 탈 수 있겠다. 이름 한번 넣을 수 있다고. 그때는 약탈이지. 뭘 모르시네. 수분크림? 아, 수분크림인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바르고 얼굴 뒤집어주면 재난에 더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와, 메인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어? 오. 와, 미쳤다. 야, 상상도 못할 게 다 들어있네. 컵스프. 먹고 살아야죠. 어머, 그렇지. 이거 한 개가 80kcal니까. 아, 이건 괜찮아. 야, 추억에. 다 이제. 근데 이것도 유통기한이. 도대체 언제 싼 거야, 이 가방을? 이거 2018년도에 사신 것 같은데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재난 시에는 유통기한 지나도 먹어야죠. 이거는 있으면 좀 유용하겠다. 다쳤을 때 소독하고. 유용하네. 반창고도 있고. 아, 아쉬운 게 그게 없다. 어떤가? 꿰맬 때 쓰는 거. 바늘이랑 이 포셉이 있으면 어디 찢어지면 내가 다 꿰매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음에 챙겨야겠네. 아, 청결을 위해서? 못 씻을 수 있어. 오, 물티슈 물 다 날라간 것 같은데? 미쳤다, 미쳤어. 아, 머리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제조가 2018년 1월 10일이야. 이거 3년 전에 막 싼 거네. 물 4개. 아, 물을 많이 챙겼네. 아니, 4개가 끝이 아닌데 5개네. 어이, 가벼운데 그러고 나니까? 어? 여기 뭐가 있는데? 뭐야, 뭐야? 애기 씨. 엄마가 여기 뭐 넣어놨을 것 같아? 추루 넣어놨을 것 같아? 하, 나 진짜 놀랬다. 와, 강렬하다. 고열량 먹어야 되잖아. 와. 와. 요새도 파나요? 2019년 1월 10일까지. 이것도 2018년도에 제조된 거네. 보통 유통기한 한 1년씩 가잖아. 되게 고칼로리 가성비 따져서 쌌네요. 드시려고요? 이게 3년이 지나도 괜찮은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한 3년 정도는 괜찮나 봐. 빅파이 한 개 20만 원에 팔 수 있어. 영화를 좀 많이 보긴 한 것 같다. 근데 이때는 고양이 없을 때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사람도 살아야 고양이도 살지.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들은 다 됐고 요거지, 요거. 밖에 나가면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 갑자기 야, 지진이다! 이러면 밖에 나가자마자 애가 튀어나가고 막 6.25 전쟁 때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잃어버린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 그런 일이 없으려면 일단은 이 동장에 고양이가 쏙 들어가야 돼. 넣고 닫고 바로 그냥 뛰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거. 먹을 거는 근데 건조한 거. 건사료로 챙겨야 돼. 왜냐면 무게 대비로 칼로리가 높아서 오랫동안 먹일 수가 있거든. 지금 앵글이 너무 웃겨. 캔으로 챙기면 몇 개 못 먹이거든. 아. 칼로리 밸런스를 챙긴 것처럼 일단 그냥 마른 거 위주로 막 챙기는 거야, 이렇게. 웬만하면 사료. 근데 일단 뭐 트립도 상관없어. 칼로리가 최대한 가벼우면서 높은 걸로 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지. 근데 이 동장에다 싸놓으면 안 되니까 그 가방에다가 싸놔야겠구나. 네. 아. 일단은 마른 사료를 챙기고, 그 다음에 물은 사람 거랑 같이 나눠 먹으면 되고. 화장실은 어떻게? 화장실은
아, 그렇지 그렇지. 정관장? 안에를 내용물 비우고 박스 같은 걸 하나 그냥 넣어놓으면 돼. 받침만 이렇게 사각 형태만 있으면 화장실로 모래 깔아서 쓰고, 모래까지 들고 가는 건 솔직히 무리다. 너무 무겁다. 놀이터 같은 데서 파다 쓰면 되니까. 사료를 하나 한 포라도 더 챙겨. 맞아 맞아. 그리고 사료는 사람이랑 같이 먹어도 돼. 솔직히 빅파이보다는 사료 먹고 사는 게 사람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 이거는 영양소가 균형이 그래도 잡혀 있는데 빅파이는 그냥 칼로리만 돼 있는 거니까 건사료 위주로 많이 챙겨 놓으면 사람도 같이 먹으면 돼. 그리고 쉘터 들어가면 혼돈스러울 거 아니야. 애들 화장실 가거나 일했을 때 화들짝 놀라서 튈 수가 있으니까 하네스. 원래 하네스랑 이동장은 한 세트거든. 이동장 들어갈 때도 하네스 해가지고 안에 연결고리 클립까지 해가지고 이동하면 가장 안전해. 그래서 딱 하네스에 이동장에 딱 걸고 애기 챙기고 이 가방에는 다른 거 다 넣지 말고 뚜껑 넣고 여기에 건사료만 가득 채우면 되겠다. 아 그리고 배변봉투. 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냄새 나니까 아무래도 휴머님은 사람 걸 챙기고 나는 고양이들 거 위주로 챙길게요. 그럼 되겠네. 근데 이거저거 다 챙길 여유도 없이 진짜 이동장에도 넣을 새도 없이 나가야 되면 그러면 그날 덮고 자던 이불 빡 일어나서 이불을 그냥 감싸가지고 보쌈하듯이 안고 그냥 튀어야지. 생각만 해도 이게 쉽지 않네. 큰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 있을 때랑 완전 달라. 애들 평소에 이거 이동장 들어가는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 집에 불 났는데 이동장 꺼내서 애기 넣고 막 no way. 뭐 한 3일 정도는 거뜬 없겠는데. 그치? 3일 정도는 거뜬 없지 애기씨? 응 거뜬 없어요. 애기씨 큰일 났어. 빨리 우리 도망쳐야 돼. 대피하자.